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 오늘은 그냥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요. 그렇습니다. 이번 편부터 계속해서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를 포함한 할로우 바디 특집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사랑하는 깁슨과 에피폰의 기타들이 쫙 깔려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날이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한 편 한 편 깔 텐데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깁슨을 대표하는 세미 할로우 바디 ES-335와 355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압도적인 사운드, 어떤 장르에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블 커드웨이와 센터 블록이 적용된 세미 할로우 바디는 매우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하며 세미 할로우 바디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울림은 연주자와 관객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ES-335와 ES-355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ES-335 리슈.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ES-355 리슈 모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인이 좀 바뀌었는데 네. 은총씨가 최근에 355를 또 네. 기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은총씨가 355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고 저는 335는 진짜 모델별로 깔별로 다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335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앰프는 마샬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35 저기 ES 시리즈들은 다 마샬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죠. 이 맛에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시연할 때 항상 뭐 335 들면은 네. 뭐 스무스 재즈 이런 거 많이 들려드렸는데 네. 여러분 사실 제가 뭐 리뷰 때도 말씀 많이 드렸죠. 한 번씩 댓글 이런 거 달려요. 아니 세미 할로 들고 재즈를 해야지 뭐 왜 뭐 스무스 재즈를 하고 있냐 아 뭐 저기 뭐 펑크를 치고 있냐 이런데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할로 바디를 들고 물론 세계적인 재즈 뮤션 많죠. 근데 대중적으로는 락커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들려드리려 하는 거고 네. 또 한 쭉쭉 가볼게요.
하나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이 세미 할로우 바디. 뭐 은총 씨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모든 장르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죠? 뭐 진짜로 메탈 간 진짜로 막히 뭐 브루탈이라든지 고딕 이런 메탈을 제외한 심지어 메탈 밴드들 중에서도 삼삼으로 쓰는 밴드가 있어요. 있죠. 이 하드락뿐만 아니라 재즈, 펑크, 펑키 모든 장르에서 삼삼오를 든 연주자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삼오오도 포함해서요. 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범용 기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바네즈라든지 쉐터라든지 범용 기타라는 별칭이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되려 그런 기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멋진 매력을 갖춘 모델들이거든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ES-335와 ES-355의 별명이 꿈의 기타라는 맞아요. 별명이 있어요. 명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뮤지션들 제가 던져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비비킹 포플레이를 이끌고 갔었던 물론 지금 나오죠 리린 네, 나우 네. 그리고 푸파이터스 네 데이브 그롤 데이브 그롤 그리고 오아시스 네, 노엘 갤러거 라디오헤드 라디오헤드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그니처 안 쓰시는데 폴 잭슨 주니어 네 뭐 등 아니 뭐 제가 나아갈 수 없을 맞습니다. 만큼 장르군으로 정말 많은 분이 쓰시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안 드릴 건 레리 칼튼 맞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장르별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뮤지션들이 다 다른 장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록부터 재즈까지 맞아요. 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루스 이런 말씀 그 기타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재즈, 블루스, 펑크, 록 다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범용 기타라는 이름의 원래 진정한 주인은 ES 시리즈가 맞아요. 아니었나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지금도 좋아하고 있던 건젠로지스에서도 그 이지가 이제 ES-335나 355를 많이 들고 나왔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ES-335를 임대로 좀 오래 썼어요. 네. 임대는 한 무슨 말이냐? 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이제 맡겨놨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제 앨범 녹음할 때도 그 친구의 335를 빌려서 아 뭐 맡기고 갔으니까 이제 썼었고 지금은 이제 355로 탁 정착을 했는데 이 335와 355의 차이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335는 약간 좀 스윗가이예요. 맞아요. 맞아요. 따뜻한 남자. 지금 시연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좀 또 부드럽고 이렇게 카푸치노 같은 맛이 있고 그렇다고 락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또 드라이브 걸었을 때도 시원한 맛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 355는 막 사나이다 쌍남자다 내가 사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참 보여지는 게 그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의 기타가 355잖아요 맞습니다. 그 뭐 뭘 더 설명해요. 사실 지금 락커 중에 우주에서 리암이랑 노엘보다 강한 남자가 있네요. 내가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락커 두 명이 싸워서 해체가 돼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데 노엘이 쓰는 기타예요. 근데 뭐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야, 뭐 메탈리카 형들이 상남자지. 그러니까 빡센 음악을 해서 상남자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라이프 자체가 락앤롤이죠. 진짜 록스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기타. 그리고 아까 앞전에 계속 이제 언급드렸던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 ES 할로우 시리즈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근데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345도 있고 네. 뭐 336, 뭐 좀 작은 네. 걸로 339도 있고 네. 330도 있고요. 330은 엄밀하게서 프라로우지만 네. 네. 이게 다 정말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기타고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깁슨에서 레스포를 가장 좋아합니다만 어쩌면 깁슨이 정말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게 됐던 건 ES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어떠한 장르가
됐던 간에 가리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335를 구입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감동은 그 어떤 기타보다 큰 감동이었고 정말 연주를 하면서 혹은 연주를 하지 않고 쳐다만 봐도 정말로 행복했던 추억들이 부르죠.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진짜 멋진 기타입니다. 멋진 기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고 외관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연주자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기타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진 두대의 기타 은총 씨가 사용하고 있는 355와 아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 실제 경험인데 355를 구입을 하고 요 멘토를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이제 합주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합주 끝나고 이제 뭐 며칠 뒤에 이제 출국을 했죠. 네.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하고 뭐 첫 곡에 뭐뭐 이렇게 연주하다가 이제 355를 딱 들고 이제 쳐야 되는 곡이 딱 나왔어요. 355를 딱 치는 순간 아 이랬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355,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355가 주는 이 소리적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깁슨 레스폴이 좋은 거는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335나 355 있잖아요. 진짜 무대에서 뭐 계속 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기타를 쓸 때 갑자기 335나 355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